제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에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 꽉 찬 방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먼 길 마다않고 찾아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모두들 이 꽉 찬 맛에 매료됐다. 식빵이 있는 게 아니라 밤에 식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식빵은 밤이 찾기가 힘들어요. 밤을 숨은 거니 찾듯이 찾으셔야 돼요. 고물찾기처럼. 근데 여기는요? 네. 여기는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넣어주세요. 밤을. 빵으로 많은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사장님.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지. 문 닫으면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아남아 있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남아 있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나름의 기준이에요. 동네 빵집으로 대박난 사장님. 끊임없는 변화와 변치 않는 뚝심이 살아남은 비결이었습니다. 네, 동네 빵집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한 모습이 아주 뿌듯합니다. 뭐 아이디어만 있다면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소규모 빵집 운영하시는 분들 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 나로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우주항공센터가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나로호를 쏜 곳이에요. 네. 근데 이곳에 이맘때쯤이면 나로호보다 더 유명한 삼치가 있다고 합니다. 길이가 1m가 넘는다고 하는데 잠시 우리맛 로드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자, 그리고 살맛 나는 맛집에서는요,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따뜻한 곰탕 한 그릇 준비했습니다. 한우 갈비뼈에다가 사골을 푹 구워서 만든 곰탕인데요. 가격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단돈 3,9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곰탕인지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상상 초월, 물가는 그야말로 고공행진. 공급을 안 오르고 물가만 자꾸 오르니까 부담되죠. 커피 한 잔부터 한 4,000원, 5,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글쎄 만 원 가지고 가겠어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치솟는 물가에 밥 한 번 먹자란 인사도 무서울 정도. 그런데 여기 1등급 한우 사골로 깊게 우려낸 3,900원 곰탕이 있습니다. 최고급 재료로 빚어낸 이상한 맛을 찾아서 살맛 PD 오늘은 광주로 향합니다. 점심시간이면 유난히 북적인다는 이곳. 찬바람 불어 코끝찡할 때면 더욱 생각난다는 뜨끈한 요 녀석 찾아왔다는데요. 체면 불구하고 두툼한 양지살 크게 올려 호로록 한입 가득 담아물면 입안 곳곳에 퍼지는 황홀한 맛. 3,900원이요. 3,900원이요? 네. 에이, 3,900원짜리 곰탕이 어딨어요. 맞아요. 여기 있네요. 아니, 3,900원에 사골 곰탕을 맛본다고 쳐? 그러네요. 가운데 이렇게 싸게 봤네요. 망할 것 같아요. 와, 네, 너무 싸가지고 의심이 가요. 어떤 의심이? 진짜 한우인가? 응, 진짜 한우인가?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사장님! 예. 네. 진짜 암수 한우 맞아요? 아이고, 우리 집은 한우 암수 아니면 안 써요. 에이. 아무리 다른 유혹이 와도 저희는 한우 암수 사고 아니면 절대 쓰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냥 똥꼬집이죠, 저희. 주인장의 똥꼬집 확인하려던 찰나 때마침 도착한 이것은 진짜 한우예요? 예, 요즘은 개체 식별번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속일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절대 못 속입니다. 진짜 1등급 한우가 맞네 그려. 아침에 잡은 거예요? 예예, 예, 오늘 도축한 겁니다. 겁나 신선합니다. 아침에 갓 잡은 신선한 한우. 한짝 통째로 받자마자 두 팔 걷고 직접 손질에 나선 주인장. 짝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남자가 이렇게 조금 받아서 장사를 하겠어요. 이렇게 통째로 받아서 해야지. 안 그러겠어요? 가슴에도 보십시오. 저 유니폼이 딱 한짝이라고 새겨져 있죠? 양심을 걸고 이렇게 한짝 한우 갈비로 이렇게 승부를 하려고 짝을 새겼고요. 또 우리 태극기를 세운 거는 대한민국의 대표가 하는 식당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욕심은 내려놓고 오로지 손님을 위한 마음 하나만으로 최고급 재료를 엄선했다고 하는데요. 맛에 있어서는 대충이란 걸 모르는 주인장의 손놀림이 바빠지고 정직함으로 야무지게 발라낸 요 갈비뼈 하나하나 봉지에 하나름 담아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장. 가파른 계단 오르고 또 올라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곰탕으로 들어갈 준비태세 갖춘 갈비뼈들이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갈비뼈